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 업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양극재 쪽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 사실 올해 들어서 좀 부진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이슈들, 전력 가격 상승, 그리고 유럽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럽향 판매 부진, EV향 판매 부진이 지속이 되면서 유럽향 매출이 높았던 국내 2차 전지 업종들의 주가 하락과 실적 부진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IRA 법안 관련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2차 전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양극재가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호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보고서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의 배터리 납품을 할 수 있는 기대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독일 자체 배터리 공장 가동 연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이러한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제일 특징적인 포인트는 IRA 수혜를 2차 전지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2024년이 되어서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지만 해당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EV 시장 사실 IRA 법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 협정인 USMCA 관련 이슈가 먼저 있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이 일정 비중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무관세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과 함께 IRA 세액 공제 관련 이슈가 더불어지면서 미국 내 밸류체인, 그러니까 EV 기준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기준으로 지금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의 기존 판매량이 배터리 수요로 다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터리 수요가 약 1600기가와트 시인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JV를 통해서 확보한 물량은 500기가와트 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직 많은 부분이 남아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 상당히 수혜와 투자 기회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꼭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배터리와 소재 업체들 이렇게 이미 진출해 있고 양산이 시작이 되게 된다 그러면 2025년, 26년 기준으로는 배터리가 전체 매출에서 북미 기준이 약 40%, 소재는 20에서 30% 정도가 다가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시장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진했던 유럽 쪽 부분들이 지금 최근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스텔란티스 등 여러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출자한 ACC 합작 법인의 CEO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과의 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유럽도 회복세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점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판매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전기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배터리 쪽을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왔는데 일단은 수요가 공급을 좀 앞질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좀 잘 되는 기업을 봐야 될 텐데 어떤 기업 보세요? 네.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종목이고요.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대표 양극재 기업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재인 NCM과 NCL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분기 실적을 프리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 기준 약 1.6조 원, 영업이익은 약 1,4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라는 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는 상반기 대비해서는 판가는 상승폭이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는 양극재 판매의 주요 고객사인 SK온 배터리의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분, 그리고 메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판가가 상승되고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이제 ASP 가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P와 Q 둘 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3분기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점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PM 수익성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가의 원재료 투입으로 인해서 해당 부분들의 OPM이 약
9%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부문별로 살펴보게 되면 EV향은 약 9천억 원, 논 IT 기준으로 약 6천억 원, ESS 기준으로 700억 원으로 이 중 EV는 전분기 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SK온 배터리 출하 그리고 삼성 SDI향 배터리 출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EV는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분기 매출액도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 북미 쪽 진출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 들어서도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은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목표가 13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손절가 8만 5천 원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